안녕하세요. 부산아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린 머이, 햇머이 가지고 머이나물을 맛있게 무쳐 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추운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온 머이가 돼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면역에도 좋고 요게 봄나물로서 최고로 보약이거든요. 손질법 알려드릴게요. 제가 1분은 해놨는데 요 햇머이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데 여기 보약이거든요. 여기 꼭지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딱 날려주시고요. 여기 깍지 있는 거 이런 걸 손으로 조금 손질해 주세요. 머이는 장갑을 안 끼고 하면 손톱 밑이 까매지거든요. 요 꼭지 꼭쪽 이렇게만 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손질해 줍니다. 머이나물 무침 재료입니다. 집간장하고 참기름하고 통깨만 있으면 됩니다. 나물 본연의 맛을 위해서 마늘 같은 거는 사용 안 하도록 할게요.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줍니다. 끓이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 주세요. 찬물에 바로 담궈줍니다. 여러 번 헹궈주세요. 이렇게 건져줍니다. 깨끗이 씻은 머이를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쓴맛을 좀 빼줄게요. 쓴맛이 보약이긴 해도 굉장히 썼기 때문에 약간 독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 10분 정도 물을 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담그던 머이를 물기를 꼭 짜주세요. 꼭짠 머이를 이렇게 털어줍니다. 쌉소름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보약입니다. 간을 해줄게요. 국간장으로 간을 해줍니다. 참기름 넣어주세요. 통깨 넣어줍니다. 조물조물 무쳐주세요. 본연의 맛을 위해서 마늘 같은 거 향신료는 넣지 않도록 합니다. 자, 부산아지매 표. 햇 어린 머이 무침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봄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면역 많이 올리시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